되는 동작으로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엄지손도 붙이시고요. 손가락은 쫙 펴서 손가락에 자꾸 힘을 키우셔야 돼요. 자, 오케이! 시작! 오케이! 좋아요. 자, 오케이요. 자, 갈게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요. 오케이요. 자, 귀를 열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뭐 열어요? 지갑 어디 있어요? 주머니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지갑을 열면 오케이.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주머니를 열어서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면 오케이. 네, 저는 어르신들께도 이런 거 다 해요. 진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뭐라고? 내 코가 생기지 말고 지갑을 열어. 이렇게 한 번씩은 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가볼게요. 시작.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면 오케이.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마음을 오픈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 거 자꾸 갖다 줘야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단 사랑하고 잡아주고. 잡아준다는 것은 내 손보다도, 물론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네 잡아주고 안아주면 오케이. 그쵸? 나와의 소통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고요. 자꾸 이런 걸 하면서, 어르신들하고도 하면서 계속 손가락에 힘 기르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라는 동작을 하면서요. 세 번째,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무리하면 오케이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무리하면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나와 우리가 통하면 네. 그렇죠. 나와 우리가 통하면. 그렇죠. 경찰이 통하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통해야 돼요. 나와 우리가 통하면. 이게 중요해요. 통하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글귀에다가 맞춰봤는데 괜찮죠? 그렇죠? 네. 귀를 열고 첫 번째 다시 가볼게요. 시작.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면 오케이. 사랑하고 안아주고 잡아주고 안아주면 오케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무리하면 오케이. 나와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길게 못 가요. 하나씩 끊어서 어떻게 하냐면 귀를 열고 하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면 오케이. 이렇게 따라하게 해야 돼요. 하나씩 길게 가면 하나도 못 따라해요. 하나라도 짧게 그래도 자꾸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사랑하고 시작. 사랑하고 잡아주고. 제가 먼저 할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 같이, 실제 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잡아주고 시작.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무리하면 오케이.
OK는 마법전이니까 같이 이렇게 외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막 노래를 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르신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바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못 따라할 것 같지만 실제 되게 잘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크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하고 뭔가를 하나 오케이 소리를